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곱씹어 보면 이 세대에는, 이 세상에는 모본이 될 만한, 참 모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린이가 되면 위인전집을 잃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스승을 두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따라 멘토를 만들고 멘토의 모습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으로 리더들을, 훌륭한 리더들을 많이 만나서 서로 학습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서로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 함께 일해 나갑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의 모본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모본적인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는, 이 세상에는 참 모본의 사람들이 아주 끝까지 따라가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받는 것이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의 모범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모범들을 제시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으며 다니엘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으며 마가와 누가 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아볼로 등 수많은 모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모범들도 그 분야의 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완전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닌 사람들의 모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본들의 종합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표를 우리가 제시받고자 할때 사람들의 모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변화를 받는 것이 낫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수많은 삶의 모범들을 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스스로 변화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새해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때 스스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며 훌륭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런 뜻을 분별해 나가십시다.